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땅 끝까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도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정말 참으로 저희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말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을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끝 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오늘은 주와 함께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목사님 수원교회에 지금 전도집회 인도하고 계시고 소목사님도 속족교회에서 전도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서목사님도 저희 중강당에서 교육원에 지금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목사님도 강동 그 선교회에서 지금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많은 전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씀과 또는 하나님이 예,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 다시 말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고 함께 하고 있는 분은 바로 사무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자,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세상 끝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구약 성경에 역사했던 하나님도 역시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역사를 하시고 함께 해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하셨고 또 성령께서도 그때 함께 창조의 사역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즉, 우리가란 말을 표현을 썼는데, 이 사무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역사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이 가운데에서 이 사무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해 오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아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랬는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 임이란 말은 영어로 말한다면 with란 말입니다. 함께란 뜻이고요. 마뉴란 말은 우리란 뜻이에요. 아스 그래서, 인마 하면은, with us.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엘, 그러면은요, 임마뉴. 임마뉴 하면은, with us. 그 다음에,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인마뉴엘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탄생하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셔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관계를 맺어야만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예,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 영원한 멸망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에녹이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2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애녹은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생활을 하다가 믿음 가운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려면 그 옆에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6장 8절 9절 맞죠?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제 그 심판 노아의 노아시대에 있었던 그물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이 노아.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가 이 세상에 꽉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에 아주 꽉찬그 말이죠. 훌그 말이에요. 너무나 꽉 차가서 예, 한 방울의 물이라도 떨어뜨리면 넘쳐버릴 듯하게 이 세상의 죄가 그렇게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예, 하실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 예? 그러면 노아는 실제로 그런 죄인이 아니었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은혜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다. 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2장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은혜를 얻었다란 말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란 말이나 예, 동일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란 말은 구원을 받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 듣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까지도 이제 이제 의가 의 되겠지만 우선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예, 그것은 구원함을 받을 때 그러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값 없이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되 있죠. 자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어?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는 말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세에 완전한 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구원을 받았을 그 사람은 우선 신분이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태까지도 완전한 의인이란 말은 아니죠. 이제 그가 이제 막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시 예 습성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겠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완전한 대로 믿음이 나아가서 이제 그 행실이 행위가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그런 사람까지 노하는 갔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된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되는데 이 노아는 노아는 예,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습니다. 예, 자기 행동조차도 이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 그 완전한 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예, 당세 의인이요, 예, 당세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결국 무슨 일 하겠습니까? 예,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예,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가 자문 13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지혜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뜻에 함께하는 에,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노아처럼 우리가 질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의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로 예, 그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으로 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에녹처럼 그 하나님과 완전한 상태로 동행하다가 이제 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아비멜렉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요셉이 그 애굽에까지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애굽의 치리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간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그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모세가 죽자 그 모세를 뒤를 이은 여우수와에게서도 예,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주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우사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이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어? 예,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 그동안 그 구약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함께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에, 다윗도, 또는 그 앞에 모세도, 어? 또는 솔로몬도. 예전에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들은 동행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될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내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16장 32절 보겠습니다 16장 32절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역경이 있거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다.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그 사는 그 자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요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죽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뒤에 이렇게 딱와 있는 그 아이는요 아주 그기가 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큰 소리도 쳐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건들지도 못하는 아이까지도 탁 건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뛰어놀, 뛰어놀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엄마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안 보이면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겠죠. 자, 우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예, 그리고 또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섬기라고 보내 보내준 천사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약간 더 변하지 않을까, 좀 바꿔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항상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직 세상 끝날은 안 왔으니까 오늘도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항상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시리라. 예, 이것은 항상 저희 마음속에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은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역사하고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제자들이 함께 일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예, 그 말씀은 어,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과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구하고 따르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주를 떠나고 주를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수서 한번 찾아보죠 암호수서 구약성경 암호수서 5장 14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아모스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사는 그런 생활은 선이겠고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든지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물론 악이겠죠.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예, 우리라는 표현을 또한번 쓰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거처.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그 영혼 안에 함께 내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없고 충만하시지만 우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2사에서 59장 1절에 보면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다시 말해서 그 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음? 어? 그런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죄 속에 거해 있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을 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지키는 즉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서 말이죠. 구약 시대에서 구약시대에서는 성령이 잠깐 역사를 하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하는 지금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같이 그 사람들을 버리셨어요. 그렇죠? 버리셨습니다. 역대하 15장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바 되려니와,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항상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또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보면, 은 뭐라고 하냐면, 예, 즉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왕을 버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예,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는 예, 그런 일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안하시고 하는 그 가장 큰 조건 중의 하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의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 하면, 가지처럼, 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 리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앞이 조건이 딱 붙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딜까요? 응? 내 안은 물론 주님의 몸을 가리칩니다. 이 주님의 몸은 위적으로 볼때이 주님의 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죠. 자, 이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 교제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응? 내 안에 거하라. 응?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는요,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해야, 거해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실은 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또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역사. 하나님이 일하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예?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 속에, 어떤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 예, 말씀이 운행되는 그 속에 거하라. 그 속에 있어라. 예? 그래야면 나도 너희,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 이, 예, 내 안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가지처럼 밖에 예,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힘과 에너지와 어떤 영향과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이 교회 속에, 이 교제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는 이 속에, 내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나 예, 나의 모든 생각과 생활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에, 이제 우리가 삼일체를 말할 때그 우리가 하기 쉬운 오류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 3년 반 동안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자의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자의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남은 이두 분은 좀 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그랬을 경우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하나님만 지금 여기서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무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대개 그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편지하시는 하나님. 편지하신다는 얘기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전지하시는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 이세 하나님의 속성이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지 전능하다 할때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사람이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시죠. 이 그렇죠? 우리가 시편 1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약간 그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라서 좀 딱딱할지 모르겠어요. 부드럽게 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0편 139편 예,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행동 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죠. 인생의 마음, 내 마음까지도 다 아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구에 들어갔는데 구에 들어갔는데 그 구리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입구가 막혔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아 그냥 무너졌나 보다 하고 다 가겠죠. 그렇지만. 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건져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굴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누 아무도 모른다. 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에, 나는 구조될 그런 희망조차 없다. 그런다면 그 안에서 절망 속에서 에, 아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에, 굴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보았고 또 있었던 몇몇 사람은 이렇게 빨리 빠져나갔다든지 그래서 내가 굴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안다면 나를 구조하려고 하겠죠 희망이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 나의 그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은 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의 내일과 모레와 1년 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도 아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의 어떤 받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 예 네. 지금 나를 이대로 두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는,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여튼 그 상황을, 그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를 건져내실 거니까. 그렇죠? 물론 내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처럼, 내가 잘못해갖고 고통을 받고, 고통을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징계로 주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애매히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렇게 있을 때에는 주님은 물론 그거 다 아십니다. 욥과 같이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막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가는 그 순간순간, 아직 지나가지 않았을 그런 경우에는, 예, 경우에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죠. 예,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동시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어?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시에 수평적으로 모든 그 인류 역사를 수평적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나의 그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의 탄생과 나의 죽음까지 그것도 하나님은 그냥 수평적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 세분다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까 그 10편 139편 곡이 있으니까 또한번 읽어 봅시다. 예? 7절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돕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음부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깜깜하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 어, 어떤 어, 전쟁터에 갔다 또는 내가 어떤 그안 좋은 곳에 갔다 또는 내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야곱이요 야곱이 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서 곤고해 있을 때에 곤고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는 이 길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함, 항상 계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역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말이죠. 욕기 구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아, 이 앞에 계셔서 아, 피곤하구만, 예? 또는 아, 참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잘 듣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이 자리에 계셔서 예, 지나시며, 또는 예? 나아가시며,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어떤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또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 전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과 또는 모든 불안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도 그렇죠. 자, 보세요. 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이방 여인이 말이죠. 그,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스쳐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다. 어? 라든지 에... 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그 어떤 예수님께서 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랑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대로 그 어, 자기의 생각 그한 그대로 에...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놀라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 어? 죽은 자도 살려주실 거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쫓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부 일으켜 세운다, 세우려고 하신다. 그것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 필리포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이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100%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 아신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다.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성부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성부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바도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예, 아들까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그분이 그분이 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성부의 하나님은. 예, 아들을 내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그 아버지는 그 영적인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 그,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부의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영생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주체로서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에, 32절 33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도르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도르를 청해서, 어,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이 고넬류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와 함께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을, 특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11장, 또 잠깐 보시죠. 11장,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네. 또갇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 여기 지금 여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하셨다는 것을 예, 볼수 있습니다. 십사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사장 이십칠 절. 14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즉 전도하는 그 자리에 또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 함께 행하셨다. 함께 행하셨다. 이걸 예, 이제 15장 4절도 구해피했으니까 그 같이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예, 그 사도들과 또는 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그 사도들은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냐.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디모대전서, 디모대 전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미 명하노니. 그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과라는 말씀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 그리스도 앞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죠. 예, 교회를 두고 어미 망해 예? 명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와 그리고 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령, 하나님이, 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 구약부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맥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만약 연결이 안 되었고 끊어졌다 그런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사하셨던 예전에 에녹과 또는 노아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예, 그 선지자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 그게 바로 주와 함께 하는, 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그러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자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 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죠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 갖고 찢어져 가지고 예, 원래 죄와 허물로 막혔던 그 담을 담을 예수님이 피흘려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진 그 육체를 통과해서 그것이 산길 산길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산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 그 성전에 그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첫 번째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찬송가 182장 그 2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우선 죄악을 속하여 주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하는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 그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사람들이 핍박하러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일로절로 갈 때에 이제 다마사이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아주 천둥 같은 소리 속에 이제 사울은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음, 꼬꾸라졌습니다. 자,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래어요그빛 네? 가운데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내 죄를 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분이죠. 괜찮아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바로 옆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 네, 주님은요, 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한, 거, 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그 영생을, 주님의 그 영생이 나에게도 함께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내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 그리스도는 나와 어떻게 함께 거하느냐,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키고, 어, 나를 돕는 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이거를 알고 믿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약간 다를 겁니다. 어, 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무서워 아니 하겠노라. 돕는 자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받는 자를 도와주신다. 우리 안에 계셔 시험받는 그 개개인을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보면은,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 하나님은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을 더 많게 하고 구원 받은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와주고 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지켜 주시겠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성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중보자이며 또는 그분은 대언자이십니다. 그렇죠? 중보자이시면서 대언자이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그 앞에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혼이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 앞에 보면은요,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앞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온전케 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어떻한다고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예전에 내가 구원 받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 예수님만 상관 있고 지금 현재도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과하시는 하나님, 간과하시는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는 그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과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하는 건데요 온전히 하는 건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질체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난 겁니다 죄는 있으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로 그 짓는 그 어떤 짓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이제 일명 이제 생활구원이라고 그러죠. 또는 성품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는 날마다, 날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e 인어 e 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스이드란 말은 중지하다, 조정하다 또는 좋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좋게 말하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죠.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항상 살아서 지금 현재도 오늘 우리가 지었던 죄, 잘못된 어떤 생활 속에서 모든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세요. 저 아직도 좀 아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떤 자기의 성품 구원이나 이런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오늘 저렇게 막 화내고 또 저렇게 죄를 짓고 했는데 아직 저렇게 부족하니까. 그래도 저 불쌍한 저 사람, 어? 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렇게 피 흘리지 않습니까? 하고 간구하는 거야. 에? 좋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미 다저 죄도 다 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것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로날로 날로 생활 속에 있는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는 그래서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죄가 나타날 때마다 자꾸 그 죄의 죄 속에 자꾸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는 죄가 나타날 때마다 그 죄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죄에서부터 자꾸 벗어납니다. 그렇죠? 네 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가서 울고불고 하겠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 예,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지금 현재도, 그 현재도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날위에서 예,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사는, 주와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 지금도 우리의 잘못을 변호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서 좋게 말하시고 그런 어떤 중보자로서의. 어? 영원한 제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도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렇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브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그 그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심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지금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변화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런 말이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 죄의 생활에서 점점 멀게 하시는 그 일을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그런 말이면 이 죄를 예방하고 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짓게 되면 대원하시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 일서 2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일서 2장 2장 1절에 보면, 요한 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란 말은 요즘 말로 이제 변호사란 뜻인데요. 그 어디 변호사, 원고 측 변호사가 아니라 원고측 변호사는 막 죄를 막더 뭐하려고 하는, 더 얹으려고 하는 쪽이 이제 원고측 변호사고요. 여기는 원래 대연자가 피고측 피고측 대연자입니다. 영어로는 defense 그러는데 피고측 변호인에요. 이 그게 대연자입니다. 어? 그래갖고 뭘 잘못해갖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아그 사람을 변호하는 그런 대연자. 그런 대원자로서 대원자로서 주님은 지금 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뿐만 아니라 예, 세 번째로 그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예,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때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이 주의 영과 이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움직이는 이 성령, 그잖아요? 이 성령,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괜찮아요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성령이 안에 계시고 또는 이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예? 역사하시는 성령, 함께하시는 성령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주님의 몸으로서의 어떤 교회, 그 교회 안에 부어지는 이 성령 그렇잖아요. 이 성령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게 각각 구원을 받음으로 각자에게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안에 전체 교회를 어떤 계획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어떤 성령의 움직임 속에 내 자신을 넣는내 자신을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에, 그것이 기름 부음 안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라고 말할 때 너라고 안하고 너희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에, 교회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바로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는 이 성령 이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은 우리가, 이건 이제 하나의 가지죠. 이 가지도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이 둥치인 이 줄기에 완전히 붙어 있을 때에, 에, 둥치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이 성령을 받은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또주 안에 거한다는 거죠. 주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하면서 이제 내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과 또 다른 지체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다른 하나의 법이 죄의 법인데, 그 죄의 법이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살려고 하는 나와 또는 좀이 세상적으로 어떤 그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죄 속에 거하려고 하는 이두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예, 그래서 그것을 곤고한 아주 갈등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름 부음 안에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하나의 힘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힘이 있죠. 예, 당신 어 당신은 뭐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그 얼마 벌금 내세요 땅땅땅 땅, 땅 하면은 그 힘이 있잖아요 구속력 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힘을 말합니다 파워죠 힘이죠 이 힘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법 죄의 법이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힘을 이기는데. 그건 언제에서만 가능하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제 안에 함께 거할 때에 거할 때는 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힘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힘을 누른다는 거야.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제함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은 예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하고 달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교제 안에 조금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죠. 성령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간구하신다는 거야. 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예, 그다음에 예, 이 성령은 교회를 치게, 교회를 돌아보게,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게, 성령께서 감독자도 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에서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이 성령이 지나가면 우리가 모래 위에 내가 지나가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듯이 성령과 함께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열린 사람은 성령과, 즉, 하나님과 이제 같이 손잡고 오래 다닌 사람이죠. 나쁜 사람하고 매일 어울려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빠지겠죠. 근데 정말 좋은 사람과 매일 어울려 다닌다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항상, 성령과 항상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길을 했다면 성령의 발자취가 발자욱이 나의 발자욱에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절제니 이 같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다 보면 성령의 열매, 그러면 the fruit 하고 단수로 표현이 됐고, 동사도 단수, 동사로 이스라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안에 이 아홉 가지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요? 오미자 예, 그차 그러면은 그차 하나에 다섯 가지 맛이 들어있듯이 예, 이 성령의 열매는 다섯가 가지, 이 아홉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미움이고 또는 증오고 혐오겠죠. 그렇잖아요.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사랑이 발자국이 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음과 증오와 혐오가 내 발자국 뒤에 남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직 나는 미음과 증오와 혐오 이런 것이 더 남는다 그런다면 아직도 나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희락은 기쁨인데요. 내 생활이 어떤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괴로움이 있고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이 더 많다. 그런다면 예, 여기는 그 있는 희락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화평과, 화평은 영어로 이제 피, 평화입니다. 예, 어떤 화평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고 그런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죠. 오래 참음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래 참지 못하고 금방 성이 팍 올라오고 화가 팍 올라오고 그런다면 아직도 나의 성품에 대한 변화가 아직 들됐다 성령과 이렇게 동향을 좀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와 자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예, 인자한 거잖아요. 예, 국유력이 기는 겁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이 이제 자비인데,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고 무자비한 거, 뭐 이것이 이제 반대말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뭘 불쌍히 여기고 또는 자비로운 것보다는 그그 그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는 뭔가 잘못했을 때 계속 정죄하고 뭐하고 그런 건 자비하고 조금 거리가 멀겠죠. 그다음에 양손과 그랬는데. 예, 양선 이제 양선은 선입니다. 예? 그 그것은 이제 악이죠. 예, 악입니다. 어떤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악, 악을 행하는 그런 악독한 것 이것이 이제 예, 성격이 나에게 남아 있다 그런다면 아직 성령 열매가 들 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성과 하나님 말씀 앞에 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충성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음? 불순종이겠죠. 불순종. 원래 군대에서 충성 해야 되는데 그냥 안해 이거 <laughs> 이게 이제 불순종이겠죠? 그 이제 이 충성의 반대말은 불순종. 내가 주님의 이 명령에 또는 교회의 명령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냐? 그러니까 이제 충성이고 그것이 이제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 성령 열매가 될 거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반대로 했다. 그런 다음 아직 성령 의 열매가 아직 제대로 이제 익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 온유, 이오뉴의 반대 말은 포악입니다. 또는 온유와 겸손은 에, 이게 이제 형제인데 온유와 겸손 그렇죠? 예,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있죠. 예, 이 온유와 겸손의 반대 말은 포악이죠. 그다음에 교만입니다. 네, 내 자신의 삶이 포악과 교만이 많이 있다. 그런다면.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절제가 나왔는데 이 절제의 반대말은 물론 무절제입니다.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 시간을 허비하고 또는 금전을 허비하고 또는 물질을 허비하고 뭘 허비하는 낭비하는 이것이 이제 절제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주와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내가 지금 현재도 이사무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이 함께하는 이 속에 내가 이 특별히 이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이 예,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와 동행하고 있고, 예, 주와 주님과 예, 함께 그 가는, 어, 이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죠. 우리의 길은 험난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가는 이길 끝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셔서 또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 두 눈에서 흘렸던 눈물들도 다 씻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어렵죠, 딱딱하고. 오늘, 좀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예, 말씀이 좀 딱딱했는데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와 함께 간다 하는 것은 이 사무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주와 구약성경하고 구약시대하고 달리 지금 현재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길은 이 교제를 안에 거할 때, 교제 속에 교회 속을 떠나지 않을 때 함께 주님이 거하는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천국,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그 길을 가는 데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데려가는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로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하겠습니다. 하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92장입니다.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을.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